원숭이띠들은 보면은 경자년에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출발. 상반기에는 이제 나라의 시끄러움 이런 문제로 조금 주춤해가지고 있었지만 6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시는 상담자들 보면은 원숭이띠들은 그래도 뭐 괜찮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또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29살 원숭이띠들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9수라 해도 금전이라든가 6월 달에는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진행도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나이별로 보면 도화살이 움직여서 없는 애인도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41살 이 원숭이띠들은 좋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업을 짓지 마라 가죠. 좀 입조심. 입을 잘못 올리다 보면은 구설이나 다툼, 시비가 이런 거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53세 원숭이띠들은요, 부동산이나 뭐 거래라든가 이런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원숭이띠들은 전체적인 운기로 보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에요.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해라고 보시면 되니까 출발하셔도 괜찮고, 65세 되신 분들도 병신생이죠. 금전이라든가 이런 거 뭐 슬슬 융통도 되고 이제는 뭐 법적인 걸로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 승소할 확률이 많아요. 뭐 아주 다른 띠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아까 저 괜찮다 그랬잖아요. 29살 이 먹은 임신생들도 그냥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이제는 뭐 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풀려나가고, 제일 안 좋은 거는 53세 원숭이띠들은 이제 금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관제권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고, 65세 병신생 원숭이띠들은요, 건강을 좀 조심하시는데 특히나 뭘로 하냐, 방광이죠, 방광. 7월 달에 조금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여자분들은 특히나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다 보면은 좀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방광 쪽으로. 그리고 남자분들은 또 있죠, 요도염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경자년 8월달 원숭이띠를 보면은 부동산 문제가 또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개인차가 틀리겠지만은 발생할 때는 이제 부모가 연세가 많으시고 집안 문제가 생기면 상속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29살도 괜찮아요. 9수에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뭔가가 내가 조금씩 일어나서 생활을 살달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뭐 좋은 쪽으로 발전이 돼요. 근데 41살 이 원숭이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라든가 부동산 뭐 이런 거, 금전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경자년 이 6월, 7월, 8월 원숭이띠를 이렇게 띠별로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는 않는 해니까 힘내시고 앞으로 뭐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항상 제가 바랄게요.